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신 김영규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YG 강양구입니다. 순드리곤 김순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유, 다섯 명이나 오늘 방송하니까 아주 북적북적하고 좋네요. 네, 그러니까 편집하기 어렵겠네. 다들 마이크가 까만색인데 순드만 네. 빨간색이네요. 아, 예. 참 무슨 의미예요? 주인공이란 주인공이란 뜻이죠. 아, 그런 거예요? 나 특별한 날인 줄 알았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뭐야? 되게 저가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계속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별명 중에 하나가 멸치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이 고추장 같은 느낌. 멸치가 네. 굉장히 뭐 아름다운 별명은 아니지만 네네. 어울리네요. 머리를 딱 찍으면 네, 이렇게 빨간 고추장 아, 네. 멸치. 네. 청취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698회 건물주에서 문신 있으면 MRI 찍을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거 듣고 댓글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다이소 만수르님. 닥터 하우스에서 환자가 MRI 찍으면서 아파하는데 하우스가 그 환자는 감옥 안에서 문신을 했을 테니 정식 잉크가 아니라서 아플 것을 미리 알았지만 일부러 안 알려주면서 나쁜 성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라고. 매우 닥터하우스스럽네요. 아, 예. 아, 그 JYP는 방송을 위해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캐릭터로 까칠한 것을 설정한 것이지 리얼 라이프에서는 그렇게 네. 까칠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JYP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진료 안 하는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옆에서 봐온 저로서는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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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만 있고 네. 진료 안 하는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 매운 거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 진짜? 없다? 없다? 없다. 이런 주제로. 네. 아니 요새 유튜브 우리가 유튜브 진출했으니까 유튜브 보잖아요. 먹방하시는 유튜버들 있으시잖아요. 아, 그쵸, 크리에이터 네. 분들 보면 뭐 엽기 떡볶이라든지 뭐 신전 떡볶이 그리고 최근에는 응급실 떡볶이라고 네, 생긴 게 있어요. 네. 네.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 그 응급 떡볶이는 메뉴가 네 가지인데요. 제일 안 매운 게 부상 맛. 네? 무슨 맛? 부상. 아, 부상. 부상. 아침 상. 부상 당한 맛. 두 번째가 중상 맛. 중상. 세 번째가 사망 맛이냐 그러면? 마지막. 혼수 상태 맛. 혼수 상태. 상태. 마지막은? 사망 맛. 사망 맛도 있었어. 네, 사망 맛이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더라고요. 물화통이 터지는 그런 메뉴네요. 네. 근데 요새 그거 먹으면서 막 도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요기요라는 그 업체에서 네네. 조사를 한번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매운 음식이 가장 많이 찾아지는 계절이 있다는데 그게 봄이랍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왜 그러게요? 그거 잘 모르겠고 요일 중에서는 월요일이 압도적으로 높대. 요거는 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다른 요일보다 3배 높대는 거예요, 월요일에. 스트레스 확 받는 거죠. 금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요? 금요일은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잖아요.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속 빨아갖고 이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아파버려라, 월요일날. 평일에 내자. 주말에 쉬면 억울하니까. 평일에 쉬자. 뭐 이런. 근데 이제 매운 거 파는 음식점에 가면 이거 먹다가 응급실 실려가도 우린 책임 안 진다 뭐 이런 맞아. 문구 써놨잖아요.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를 보니까 문득 궁금한 거지. 진짜 매운 거 많이 먹고 응급실에 오는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오면 그럼 뭐 해주는지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굉장히 매운 걸 파는 식당에서는 우유랑 꼭 같이 먹으라고 권유를 하거나 쿨피스 쿨피스를 주거나 심지어는 쿨피스라는 있어요. 뭐 맞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무슨 뭐 보호하는 약 같은 걸 먹어야 되나? 맞아, 맞아. 뭐 그건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매운 네.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는 사실입니까? 그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게 있어요? 들어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참고로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못 먹는, 예, 네, 못 먹어요. 정말 못 먹는데 스트레스 있는 날 땡겨서 먹긴 해요. 쭈꾸미, 쭈꾸미. 아, 쭈꾸미. 매운 쭈꾸미. 쭈꾸미 볶음 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날 먹고 나서도 또 늘 탈이 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고생하는데 그래도 생각나긴 해요. 맞아. 저도 매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월요일은. 침 돈다.
오늘은 술 먹... 아, 전 어제 먹었어요. 어제 밤에 촬영이 있는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매운 떡볶이를 막 9시 반에 뭐 먹었는데 이걸 먹다가 정신을 차렸죠. 아, 이러면 내일 붓겠지? 이러면서 그제서야 물을 떠다놓고 씻어서 먹었는데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얼마나 매웠냐면 제가 밤새 속이 쓰렸어요. 위가 계속 막 이렇게 속이 쓰리고 자극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위보단 똥꼬가 시린데. 그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진짜로 몸에 해롭긴 합니까? 위 뭐 식도 장 구멍 나요? 화기 쪽으로는 전문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운 거 먹으면 늘 화장실이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늘 받기는 해서 자극이 네, 위장이나 이런 데 자극을 많이 주는 거구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래가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건강 진단 받으면 항상 약간의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험은 모두나 모두 그렇죠. 다 가지고 그런데 있네요. 그 약간의 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문화에서 찾는데 약간 그 맵고 자극적인 것들을 일상적으로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위 점막 이나 위벽을 자극하는 거니까 뭔가 아주 매운 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몇 가지 키워드들이 생각나가지고 트름을 하고 그러지? 얼른 찾아봤는데 그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이제 그걸 상응시키는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제 더 분비하게 하는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는데 매운 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을 더 분비를 시킨대요. 아, 상쇄하는 거군요. 예, 예. 코르티솔 호르몬을 줄이지는 못하지만은 엔도르핀 호르몬을 자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뭔가 네.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아, 그 네. 매운 거 막 쏟아 먹으면서 땀 쫙 빼고 나면 막 그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매운 거에 무슨 뭐 마약 떡볶이 무슨 마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마약이 하는 기능이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비슷해요? 네,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 응급실에 네. 매운 거 많이 먹고 오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들어오시면서 이제 아 매운 거 많이 먹고 탈났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속이 쓰리거나 또는 막 설사를 계속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있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아유 뭐 잘못 드셨나봐요. 이렇게 하면 아 어제 매운 걸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아 그게 원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들 짐작은. 그러면 네. 진짜 매운 거를 뭐 먹기 내기 같은 거 해가지고 하다가 쓰러져서 급하게 실려오는 거는 직접 경험한 적은 없군요. 그런 얘기까지는 잘 안 하셔요. 부끄러우니까. 아, 네. 아 그럴 수 있지만 친구랑 말을 안 한다. 매운 떡볶이 내기하다가 달랐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아, 그냥 매운 거 먹고 달랐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특히 그 술 안주에다가 매운 안주를 먹고 과음하면 다음 날 거의 진짜 힘들지 않아요? 네, 힘들어요. 나 깜시를 보고 나면 얘기하지. 난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술 먹을 때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자, 매운 안주에 술 많이 먹으면 어때요, 써니? 아, 써니가 전문가를 그러니까 저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매운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매운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데 써니 좋아할 것 같아. 아, 저 뭐 매운 것도 좋아하고 이제 뭐 술도 마시는데 그 두 개가 만나면 일단 젊었을 땐 좀 괜찮은데요. 나이가 조금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위염 장염이 같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극히 건강합니다. 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왕땡땡 매운 곱창 이거를 술안주랑 술안주에서 잘 먹는데 왕십리? 예. 병원 근처에 왕뚜껑인가 했네. 아 그게 술안주도 괜찮아요? 아 요즘에 몰라요 입맛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곱창이 네. 요즘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 거기가 좀 매워요. 네. 네. 어, 이 나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야. 이런 좋은 술안주 정보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제 밤에 이제 근무 끝나고 이제 같이 직원들하고 가서 네. 이렇게 먹으면 먹을 때 너무 너무 맛있는데 아 다음 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매운 거 조심해야 돼. 안 좋지만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의 상황을 일으키기에는 네. 그렇게 드문 구차 타고는 거의 안 오고 다들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그 오시는 거 같아요. 영국에서 2011년도에 매운 카레 먹기 대회가 열렸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운 카레 먹기 대회. 죽음의 카레라는 죽음의 이름의 카레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였는데 이게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자선 모금 행사였다고 하는데 모든 참가자들은 카레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대회에 참가했는데 20명이 출전했는데 절반이 구토와 현기증을 호소하면서 포기를 했고
한국 학생도 한 분 출전했는데 병원에 후송되어서 치료를 받았다. 네. 네, 두 명이 실신했고 뭐 등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만 들어도 속이 쓰리는 것 같아요. 5등을 차지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경기를 마친 뒤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운 거 많이 먹고 응급실에 오면 뭐 네. 해줍니까? 아, 이렇게 쿨피스를 주나요? 오늘 사실 듣고 아 냉장고에 쿨피스를 좀 갖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진짜? 쿨피스 괜찮거든 진짜. 아니 매운 이렇게 걸... 진지하게 얘기하시면 아~ 갑자기 농락한 거예요 우리를? 두고 마시려고. 두고 마시려고.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네. 그럼 그냥 물어봅시다. 네. 그 매운 거 먹을 때 우유나 쿨피스를 먹어서 위를 보호한다라는 건 그건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선 그 매운 거 캡사이신 이렇게 전문가 이제 자꾸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면 어떡해.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야 이럴 때는 네. 또 우리 또 쭈니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건 딱 쭈니 전문 분야인데 네. 그냥 네. 혀의 통증만 살짝 가려주는 걸걸? 그 아니 그냥 위벽 보호 효과는 캡사이신 이제 되게 지방 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통각 수용체 이제 결합을 해서 통각을 계속 유발을 시키는데 우유에 있는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분해시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네. 아. 전문가스럽게 말했더니 통각 수용체 이런 어려운 아까도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아. 통각 수용체. 네, 통각 수용체. 네, 훌륭해요. 어, 네, 그러면 쿨피스 네. 같은 거에도 지방이 들어 있어요? 거의 없지 거기는. 글쎄요. 그냥 단맛으로 네. 그냥 그냥 가리는 그런가요? 거죠. 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막 차가운 걸 때... 먹으면 혀가 마비되죠. 어? 통각 수용체가 마비돼서 덜 아프죠. 얼음만 아예... 먹어도 되죠. 얼음만 먹어. 어, 아예 반대 방법도 있지 않아요? 뜨거운 밥을 먹어라. 도맵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드셔보세요. 아, 전 해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 도맵지. 네. 얼음만 물고 있어도 덜 화끈. 찬 밥은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빈속에 우유, 빈속에 그런 매운 걸 먹는 것보다는 우유라도 먹고 먹는 게 낫죠. 아, 근데 제가 아마 이 에피소드 때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빈속에 되게 매운 청양고추를 먹었다가 위가 쥐어 짜듯이 아픈 거예요. 어디가 위인지 알게 되잖아요. 어, 맞아. 내 몸의 위가 아,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 그래서 정말 허리를 못 펴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좀 네. 이제 얘가 위를 통과했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좀 괜찮아서 네. 밥을 먹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요. 나도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냥 약 같은 거 밥 안 먹고도 먹어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든 날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통제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고 진통제 딱 먹었는데 진짜 위가 어딘지 그대로 그려지는 거야. 아,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꾸 나이 들었던 얘기. 써니도 그렇고 참.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근데 아니 잠깐만 근데 순두는 답을 안 했어. 맞아요. 지금 답을 안 했고. 그거 다시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다면 우선 이제 매운 게 들어와서 이제 위장이 탈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위산 이제 먹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한 위산도 나오고 이제 위산이 나오면은 위벽이 이제 헐 수 있는데 거기에다 매운 것까지 들어가서 통증 자극을 더 주니까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위산을 억제하는 약도 쓰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진통제도 씁니다. 아, 당연히 네, 매운 거 먹고 아프니까. 이렇게 급성으로 소위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 체했다고 이렇게 오는데 그럴 네. 경우에는 통증을 없애주는 약도 쓰고요. 그다음에 또 빨리 이제 위장간의 운동을 갖다 촉진시켜서 빨리 내려보낼 수 있게 하는 약도 쓰고 위장간 촉진 보통 그렇게 약을 쓰면은 대부분은 좋아지십니다. 얼마 만에 좋아져요? 약이 들어가고 1시간 내외로 네.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에 네.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응급실하고 속 안 좋다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위세척이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매운 거 많이 먹었다고 위세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약간 독국물을 먹는다거나 아니, 못할 것도 없지 뭐. 아니 위세척? 매운 걸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서 위에 가득 차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매운 걸로 위세척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예. 지금 YG가 위세척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먹을 좀... 거를 잔뜩 먹고 왔는데 위세척을 한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빨대 같은
조금 굵은 빨대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아 빨대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의 그쵸. 굵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스죠. 호스죠. 네. 호스. 네. 그래서 호스로 그냥 계속해서 물을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거거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 네. 먹은 게 잔뜩 들어 있으면 그 막혀가지고 뭐가 잘 들어오지도 아, 않고 나가지도 네. 않고. 아니 그럼 네. 이세청 물을 아, 꼭 물을 넣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 그냥 이렇게 빼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손가락 네. 넣어서 빼내는 게 손가락 좋지. 위세척 특집은 한번 합시다. 네, 위세척에 네. 대해서 잘 궁금해하실 머릿속에 것 같아요. 개념이 분들이... 잘 안 잡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위세척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배만 닦아봤지 속을 닦아본 네. 적은 없으니까요. 아까 진통제도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어디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플 때 뭐 아니면 뼈 부러져서 뭐 삐어서 아플 때 쓰는 진통제하고 네. 매운 거 많이 먹고 위가 너무 아플 때 쓰는 네. 진통제하고 같은 겁니까? 오. 같이 써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뼈 부러졌을 때는 보통 이제 소염 진통제 저희가 NSAID라고 하는데 그 자꾸 전문 용어 네. 쓰려고 그러는데 아, 뭐 브루펜 같은 거? 네. 브루펜 그런 건데 거. 이제 네, 그거에 브루펜이 무슨 전문 용어야? 온 국민이 다 알아. 네. 아니 NSAID라고 했다가 비스테로이드성 네. 소염 진통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저기 네. 나이사 애청자분들 같으면 다 알지 않을까? 새로운 이제 구독자를 위하여 네. 그 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약 자체가 또 위장 장애를 갖다가 만드는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지만은 두통 있어서 먹었더니 속이 아프더라.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먹은 음식이 너무 자극을 줘서 그게 이제 위에 통각을 이제 유발하는 거면 그런 진통제를 써서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위장 장애가 걱정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타이레놀 게토용을 같이 쓰기는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어때요? 마약 쓰기. 마약 진통제 씁니다. 예. 네, 심한 네. 분들은. 아, 심한 분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요만큼 아픈 사람도 있고 엄청 많이 아픈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써 보고 우선 이제 쓸 수 있는 약들을 먼저 써 보고 효과가 없으면 좀 더 센 약, 더 센 약 이렇게 써서 매운 거를 먹고 네. 실신한다, 뭐 정신을 잃는다, 그럴 수도 있나요? 이런 정신이 경우는? 반짝 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매운 거 계속 먹다 아니, 근데 보면요, 여기 영국에서 혼미해져요, 정신이. 영국에서 쓰러져서 갔다며 이 사람이 그냥 아프다고 대굴대굴 굴러서 갔을까요? 뭔가 실신한 거 아닐까? 어 여기서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질 정도로 매운 거 드셔보신 분이 없으시죠 지금? 근데 그 정신이 혼미해진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정신이 막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운 걸 먹으면은 그 엔도르핀 같은 게 막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생기는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뭔가 좀 흥분이 되는 그런 거 아닐까? 네, 너무 아프니까 아프면 호흡이 빨라져서 과호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구토를 하게 되면 저희 이제 미주신경 반사라고 해서 혈압이 올랐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실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보면 토하다가 이제 의식 잃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구토하다가 의식을 잃는 거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혈압이 떨어져서 네네네네. 술을 많이 마셨어. 그래서 막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막 창백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오시잖아요. 그, 맞다, 그건 혈압이 떨어져서. 나는 이분들이 그게 뭔지 되게 경험해주고 싶은,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뭐? 매운 걸 진짜 많이 먹으면요, 막 사람들만 오, 막 이러고 매워, 막 이렇게 하면서 네. 하는 게 약간 진짜 막 눈이 약간 아득해져요. 그렇게 막 매운 걸 먹다 보면 그래서 계속 못 먹고 좀 쉬었다 먹어야 되거든요. 나는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만 먹지 쉬었다 또 먹는 그렇게 괴로운데 아, 있는 건 다 먹어야죠. 사람이 미련해서 네. 아이스크림만 많이 먹어도 머리 아프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 아. 거의 마무리할 타임인 것 같은데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매운 거 뭐였어요? 저는 그 위경련 비슷한 걸 일으켰던 그 청양고추. 청양고추. 그게 진짜 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매운 것의 한계치는 네. 저게 그냥 그 뭐지? 왕국 그 무교동 낙지. 아, 무교동 낙지. 낙지에 그 빨간 낙지. 낙지. 예, 예. 중국 출장 갔을 때 사천 요리집? 사천 요리 좀 매우죠. 매운 걸로 유명한 집 있는데 가보겠냐고 거기 계신 분이 그래가지고는 뭐 그러죠 뭐 이러고는 이제 갔어요.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네. 뭐 못 먹겠더라고요. 아 너무 매워. 각서 쓰셨어. 각서. 각서는 안 썼는데 그 물어보더라고요. 네. 얼마큼 맵게 원하느냐. 환불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덜 맵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먹겠어. 반도 못 먹었어요. 저 기억났어요. 진짜 매웠던 거. 그 되게 유명한 돈가스집이 하나 있어요.
그 매운 돈가스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돈가스집이 있어요. 아, 근데 예, 거기 예, 맞아요. 맞아요. 어. 그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걸 먹으러 간 건 아니었고 돈가스를 거기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주인 그 서빙 하시는 분이 그 진짜 많이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저 요만큼 잘라서 나눠줘요. 테이블에 아~ 맛을 보라고. 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 먹을 수 있겠지 하고 그거 먹었다가 좀 죽는 줄 알았어. 아~ 너무너무 매워요. 거긴 진짜 사람이 도전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샘플하고 실제 음식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다른지 아냐면 저희 뒤에 테이블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점심을 직장인분들끼리 왔는데 이렇게 부장님께서 500ml 우유 하나를 사다 놓고 도전하신 거예요. 아, 500ml. 저보다 더 조금 드시고 지지치셨어요. 아. 눈물과 땀과 콧물을 막 흘리시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제일 매웠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매운 거를 먹으면 안 되는 뭐 지병 같은 거는 없죠 특별히? 예. 크론병? 막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크론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왠지 크론병 같은 병을 가지고 계시면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만성 위염 있으면 일단 드시면 안 되죠. 아, 만성 위염. 네, 네. 식도염도. 식도염. 유산 역류 뭐 다 매운 걸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맞아요.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만성 위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요즘에 사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커피랑 이런 것들 때문에 위염이 그냥 달고 사는 그냥 현대인 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흔해요. 그런 병이 아니네요. 그냥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함께 가는 거죠. 그럼 뭐 함께 거죠. 결론은 그냥 매운 거 이거 다 먹으면 공짜 이런 거는 한 번씩 다 도전해 보는 걸로. 어? 결론 이상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런데 그 매운 것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데 이렇게 가서 하다가 쓰러지면 순두가 CPR 해주고 와이제가 119 전화하고. 아니 근데 이제 순두가 그 루틴한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 진통제 그리고 네. 위장관 촉진제 재산제 네. 예, 위보호제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그냥 먹는 거다. 그러니까 매운 것 때문에 뭔가 속이 이 세 가지는 그리고 다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 아 되게 안 좋아가지고 매운 것 때문에 막 하면 약국 기어가가지고 세 가지를 그 매운 음식 파는 집 가게 앞에 가서 팔까? 자판기를 하나 만들고 그 세 가지를 딱 섞어가지고 3종 세트로 해가지고 3종 세트로? 3종 세트로 우유도 넣고 병수 약재로 가 이거군요.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불법이군요. 네. 그렇게 해서 팔면 그런 건 그럼 상관이 없나요? 갤포스 같은 건 상관이 없나요? 캘포스 먹으면 덜 쓰리겠죠. 좀 덜 아플 수 있을 약간 것 같긴 약간 네. 싼 네. 먹기 전에 네. 도전 그런까지 해서 먹어야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매운 음식은 막 적당히 예, 먹는 걸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드셔도 되는데 위가 튼튼한 분들 내기는 하지 말자는 매운 거 먹는 걸로 한 가지 개인적인 의문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풀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매운 걸 훨씬 선호하잖아요. 우리 딸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 이게 무슨 약간 생리적인 이유일까 아니면 약간 사회 문화적인 이유일까? 그걸 저는 좀 궁금하긴 일단 해요. 일단 젊은 여성들이 특별히 매운 걸 선호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 근데 좀 그런 것 같긴 해. 예, 네, 대부분 그 많이 매운 식당이라든가 YG가 젊은 여자를 몇 명이나 안다고 지금 섣불리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 그 작은 샘플을 보면 네, 아는 여자 없습니다. 네. 호깃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봐도 사람들만 대충 봐도 오는 것 대충 느낌 오잖아요. 네. 저희 회사도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매운 걸 더 잘 먹고요. 남자들은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서도 지금 극단적인 매운 걸 경험해본 사람은 써니가 젊은 여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젊은 여성들이 유난히 매운 걸 더 많이 먹는다는 거에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그리고 혹시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네. 사회문화적으로 접근을 네. 하고 있네요. 약간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 문화 나오면 우리 몰라. 우리 자연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청취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매운 거 먹다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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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작작 먹자. 마세요, 제발. 아, 그리고 그 약 3종 세트. 그거 유용한 거 같아요. 네, 네. 이거 혹시 숙취 때문에 시달리는 다음 날 요 3종 세트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도움 되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doc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나는 사다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매운 떡볶이 먹방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댓글에 좀 퍼다 날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야, 이렇게 지분을 한번 확보해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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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